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자꾸 이런 조건적 개념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성경에 심판이란 말이 나와도 우리 조건적 차원에서 자꾸 심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야.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뭐예요?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 그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성경을 그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적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에서 올바로 이해하도록 해 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린 성경을 전부 조건적으로 오해해 가지고 성경만큼 무서운 책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가 두 개 있다. 하나는 홍수 얘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 얘기다. 홍수는 비를 내려서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였고, 소돔 고모라는 뭐예요? 불을 내려, 유황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이고, 하나님이 사람 죽이는 기술이 이만저만 좋은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면 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그 홍수 얘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 창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보셨다시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하늘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하늘에 논쟁이 있었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논쟁,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사단의 조건적 생각에, 그래서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대립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같은 공간에 공존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을 이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곳에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 그런데 사단은 이곳에 와 있던 사단은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결국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돼서 자기들도 조건적으로 살다 보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므로 유전자가 변질돼서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우리들도 그 변질된 유전자를 받아서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들도 변질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죄인이란 말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다. 결국 죽는 존재다. 뭐 때문에?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적 사고방식 자체가 스트레스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창조 과정을 홍수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창세기 1장에 창조 과정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악의 천사들, 악령들을 이 지구가 창조될 곳에 어떻게 거기에 가두시고 물로 어떻게 쌌어요. 물로 쌓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그 물의 표면에 어떻게 거니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허감과 공허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악령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것은 한때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하던 천사들이야. 아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 안 돌아가시고 그 수면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예? 나오면 안 되니까.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죄 안 지은 그 순수한 천사들은 이제 하늘에 있잖아요. 있는데 얘들을 여기다 놔놓고 갈래니까 갈 수가 없어. 예. 예. 그래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수면에 거니시더라. 이 거니시더라. 다른 성경 보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이게 히브리, 이스라엘 말인데, 이 말을 깊이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암탉이 알을 계란 품었어. 이 계란을 어떻게 품고, 이 알을 이제 굴려주는, 그것을 의미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참, 이 지구가 창조될 이 공간을 물로 덮으시고, 그거를 어떻게 암탉이, 어미 암탉이 그 계란을 품듯이 그러고 보호하고 계신다. 거기, 여기에 벌써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그 안에 사단, 그 사망만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개들만 그냥 가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죽어버려요. 왜?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어둠 속에, 그 사망 속에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 돼. 네. 생명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 생명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야 이 사단과 악령들이 그 생명을 받아서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놓고
이제 과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건지, 그들이 진행할 보여줄 조건적 사랑이 옳은 건지를 한번 비교하는 실험을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전체적인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아주 너무 단순 무식한 결론에 도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그 속에 빛이 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그 속에는 이미 어둠이 와 있었다, 이 말이야. 즉, 사망이 와 있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창조될 곳은 처음부터 생명과 사망이 교차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가르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이제 지구를 창조하려면 어떻게? 이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물로 꽉 차 있는 것이 나누어져라. 그래서 물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홍수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 궁창이란 건 뭐예요? space,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공간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자, 요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구는 이 공간에서 창조됐는데, 여기 이제 물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 물을 나누었어. 그렇죠? 나누고 뭐를 만들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다 물이야. 여기다가 물이야. 그래서 윗물과 뭐요? 윗물과 아랫물로 다 나뉜 거야. 여기다가 뭘 창조하셨어?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 설명에 의하면, 그 당시는 지구가 남극, 북극도 뭐예요? 없이, 그렇게 지구 모든 곳에 참 온화한 기후였다. 왜? 여기 이제 태양, 그렇죠? 물이 골고루 대표지겠어, 안 대표지겠어. 그렇죠? 물이 대표지면 물이 자꾸 돌고 해서 온 지구의 기후가 뭐예요? 꼭 같고, 날씨도 꼭 같고,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예? 하나님이 갈라놨으니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여기는 뭐가 있었겠죠? 공기하고 공기가 있고 수증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때 아침에 수증기가 쫙 해가지고 온 지면을 적셔주고 비가 안 와도 그런 아주 이상적인 곳이었다. 자, 이제 요거를 알고 자 홍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물이 지금 이렇게 이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가 이 물을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안 쏟아지도록 하는 분은 누구요? 그렇죠. 그것이 영적 에너지가 그 물이 쏟아져 내리게 하는 중력을 하나님이 맡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물로 덮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나누고 있는 그 힘을, 영적 에너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어 버리면은 그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쯤 알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해방시켜서 홍해로 나왔을 때 물이 뭐요? 다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렇죠. 모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을 그대로 뭐예요? 믿었던 사람. 그래서 모세가 홍해가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그때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처럼 이 홍해 물을 어떻게 나누어 주십시오. 모세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자기 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물이 갈라진 그 하나님이 내준 그 길을 탈 때 양쪽에서 물이 쫙 나눠지는 그것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갈 때, 이제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군대를 끌고 다 죽인다 그러고, 따라왔어요. 자, 다 따라왔습니다. 바로가 다 보니까, 와, 이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아시겠죠? 지금 바로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 그러니까 바로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왕이니까. 옆 나라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배워야지. 그렇죠. 야, 그런데 자기가 그 성경에, 창세기에서 배운 대로, 물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바로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홍해를 갈라놓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이렇게 물을 갈라서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이 홍해가 우연히 어떤 이상한 기적적인 기상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에게 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로야. 그 당시 바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태양신, 태양이 신인데 자기는 태양의 아들. 그래서 태양의 아들, 태양신. 성령은 뭐라 그랬을까? 바로 보고. 너는 신이 아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지금 네 눈앞에 이 홍해 바다를 양쪽으로 나눈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이다. 내가 너도 사랑하니 이제 너는 내 품으로 돌아와라. 사단은 바로 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 뭐 신이 물을 갈랐다고? 응? 이거는 우연히 발생한 하나의 이상한, 응? 기적적인 기상현상, 자연현상에 불과해. 그 둘 중에 바로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성경은 거짓말이다. 응? 하나님이 물을 가르치고 궁창을 내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성경 창세기는 그 거짓말이다. 웃기는 그 얘기다. 라고 선택을 하든지, 야,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로 이 물을 위물과 아래물로 나누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네.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홍해 앞에서, 앞에 선, 그 갈라진 홍해 앞에 선, 그 바로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성령으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돌아와라. 네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괴롭혀도, 괴롭혔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품으로 돌아오라. 바로는 그래서 들어가면 바로는 생명을 얻고 죽은 자이다가 무슨 자가 돼? 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거 하신 분 아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분 아니다. 바로는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홍해, 양쪽 홍해 물을 갈라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인정하기를 어떻게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 거부하면은 그 거부를 받아주십니다. 왜? 안 그러면 그건 강제죠. 그렇죠. 드디어 하나님은 바로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놓은 그 영적 에너지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살리려고 했으나 바로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손을 거두시니 홍해물은 뭐요? 그래서 바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물속에 빠진 바로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하나님 맞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자, 그래서 이런 예비 지식을 가지고 노아 홍수 얘기를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2절, 3절, 4절까지는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관영하고,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말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지고, 그렇게,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요? 가득 차고, 이게 더 쉽고 정확한 번역이에요. 가득 차고라는 말이고, 이 말은 좀 더 이제 강조를 하면, 세상의 죄악이 뭐요? 차고 넘쳤다. 관영하고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인데, 너무 어려운데, 관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컵에다가 물을 붓는데, 여기가 관이에요, 관. 요거를 넘쳤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차고 넘쳤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뭐예요? 악한 것밖에 없었다. 악한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졌단 말입니까? 성령이 없어졌단 말이야. 성령의 속삭. 그 사람들이 성령을 다, 성령의 음성을 다 거부해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무엇에 지배하에 있었단 얘기야. 사망, 조건적. 사단, 악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여기는 후회했다. 후회하시며 마음을 아파하셨다. 그래서 여기 이제 후회했다는 말을 우리가 좀, 후회했다면 이거 하나님이 좀 쪼다가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때문에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창세기는 이거는 우화지, 이거는 뭐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그럼 여기서 뭐 사람 지었었음을 뭐요?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뭐요?
근심했다. 마음이 근심했다. 이것도 좀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여기도 또 후회했다. 그의 마음을 뭐요? 비통케 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오. 마음이 아프셨다. 이 번역은 내가 어쩌다가 이 땅 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네, 재밌는 번역이 많아요. 자, 영어로 킹 제임스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이 제일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제일 영어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에요. It repented, Lord. 여기는 repent 그러면 회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했다. 이거를 이제 막 후회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at his heart. 아, 제가 이거를 보고 아 이제 이해가 갔어요. 자, 여기서 grieved him, grieved him. 이 grieve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이 그리브라는 말은 뭐냐면 이 그리브라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grieve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그리워한다는 얘기야.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grieving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주 금슬 좋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럴 때 부인이 그 남편을 뭐요? 그냥 그리워한다. 그리워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를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떻게 사단 쪽으로 가버렸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가니 하나님이 열받아서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떠난 자녀들을 그렇게 그리워했다 이 말이야. 그 그리워하는 게 그렇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그리움의 고통으로부터도 해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뭐예요?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기가 3개월 만에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그 아기가 그렇게 그리우니까 그런데 이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가지면 그리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만날 수 있어. 또다시 걔를 볼 수 있어. 그 아기를 볼 수 있어라는 그 가능성을 믿는다면 그리움이 극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 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고 엔돌핀이 생산되기 시작해서 결국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했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뭐요 그리워함이니라 지었음을 한탄한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죠?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다 어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죽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썰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죽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하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당자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토끼여서 안 토끼였어. 토끼여도 자기가 뭐예요?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모든 그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로 가버린 이 인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운명이야. 그런데 그 죽을 것을 자기가 죽이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성적 표현이 아니라 무슨적 표현?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런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감성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은 완전히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리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민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맨 첫 번째 왕이죠. 이 하나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 죽으라고 안 듣는 왕이야. 근데 이제 이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전쟁도 치고 하다가 드디어 필리스타인은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사울이 이제 패배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나님 말 아주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사울을 대적하는 전쟁이 격렬해지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었으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부터 뭐예요? 상처를 입혀서, 큰일 났어, 이제. 이제 도망가야 돼.
이 전쟁도 지휘도 못 하겠고 이제 도망을 가. 그런데 그 뒤에서 궁수들이 활 쏘는 팔레스타인들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아, 사울의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이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자기는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활에 맞아서 죽기보다는 그냥 옆에 있는 호위병 보고 네가 나를 죽여라. 네 칼로 나를 찔러 죽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호위병이 전 도저히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자 사울이 칼을 취하여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그래서 그 호위병이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 자살했죠? 분명히 자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리하여 사울이 죽으니라. 그 이유는 그가 죽게 범한 죄 때문이었으니, 그러므로 누구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이 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야? 성경은 이런 책이야. 이거를 설명을 못하면 성경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 뭐, 바로 위에서는 사울이 자살했다 켜놓고, 또 밑에서는 뭐요? 여호와가 죽였다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음을 뭐요? 자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죽였다고 하신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은 누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돌리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라 그러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한테 차를 사줬어. 16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차를 사주고. 그래서 얘가, 아버지는, 과속하지 마라. 운전하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 운전할 때는 반드시 뭐요? 안전벨트를 해라. 이런 거 다 아들이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핸드폰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달리다가 꽈당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왜 차를 사줘 가지고 이렇게 너를 죽였냐? 자기 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그런 언어다. 이해하시겠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예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린 자꾸 성경의 하나님을 너무 엄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다 변질돼 버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짤막하게 제가 아주 비싼 고급 선글라스를 샀어요. 근데 그거를 끼고,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얘기인데, 그 LA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한 시간 반쯤 가면, 그 카탈리나 섬이라는 아주 이쁜 섬이 있어. 거기 이제 구경을 가자고 온 가족 다 가는데,
아, 갑판에서 다 바다를 보니까 날씨도 좋고 막 바다가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자기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안아서 바다를 좀 보고 싶대. 그래서 우 하다가 이제 바다 다 보고 요 녀석이 아빠 선글라스 멋있어. 그래서 자기한테도 한번 씌워달래. 그래서 제가 씌워주면서 조심해. 고개를 이렇게 갑자기 돌리면 물에 떨어지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비싼 거라고. 근데 그걸 딱 씌워줬어. 딱 씌워주자 말자. 그 언니가 얘를 부른 거야. 수지, 여기 좀 봐봐. 그러니까, 왜? 통당. 그러니까 얘가, 어쩔 줄 모르는 게 막 당황해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곧 조그만 주먹으로 아빠 가슴을 때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빠가 분명히 지 잘못인데 아빠가 잘못했대. 그러면 이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면 뭐라 그러겠소? 맞다, 아빠 잘못했다 그래야지. 그때 자식이 괜찮아, 다 아빠 잘못이. 그랬더니 이제 진정하고 나서 뭐라고? 아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지겠지. 그거를 회개라고 그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혼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지면에서 싹 쓸어서 다 죽여버려야지.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크, 얘들이 이제 다 죽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참 깊게 열심히 해야 돼요. 수박 겉핥기만 했다가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만든 얘들이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얘는 내가 얘들을 지었음을 뭐요? 지었다는 게 너무나 한스럽다. 왜 내가 이 자식을 낳았던가? 그런 심정이라. 잘 죽었다. 이놈의 새끼 죽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아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번역은 진짜로 조건적으로 오해한 번역이야. 이 온 세상 사람은 다 이제 죽여버릴 텐데 노아는 뭐예요? 노아한테만 은혜를 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별별 번역이 다 있어요. 이런 번역 보면 예. 내가 모조리 없애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 하고 탄생하다. 그러나 노아 많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이런 식이 성경 번역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자들이 철저히 무선적 생각으로 번역한 거예요? 조건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 노아 빼놓고는 다 뭐예요? 이놈의 새끼들 다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는 어떻게 보냐.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자,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한 말로만 들으면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울을 죽였다. 무슨 말 아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아, 저 번역이 확실한 번역이에요. 자, 그 이제 영어 킹 제임스로 보면 여기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but 노아는 found가 뭐예요?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발견했다. 뭐를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아, 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 정말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악해져 버린 인간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걸 볼 수 있었어? 노아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다시는 분이다. 원수까지라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노아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도 그들을 그 자기를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그 죄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이 고였다. 는 것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썩었고 강포가 폭력이 땅에 충만했고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조건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들 막 이런 세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철저히 뭐를 선택한 사람들이요?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막 결국 뭐요? 죽을 사람들이야. 홍수 없어도 다 뭐요? 사망할 사람들이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놓아보고,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이제 방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어떻게? 예. 네. 그 막을 수 있는 힘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방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노아보고 시킵니다. 방주에 다 들어와라.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물을 가르고 뭐 궁창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다 그 믿기를 거부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물을 막고 있는 그 힘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으니 홍수가 날 거다. 방주에 들어오면 그 내 말을 안 한,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내 말을 믿고 뭐요? 들어오시면 산다. 이렇게 노아가 120년을 외쳤어. 한 사람도 안 들어왔어. 누구밖에 안 들어왔어? 예, 노아 식구밖에 안 들어왔어. 예, 여덟 식구밖에 없어. 자, 그래서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놔도 또 이것마저도 또 조건적으로 오해를 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홍수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홍수를 일으킨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물을 막고 있는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홍수를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려고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홍수를 어떻게 한 거요?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거, 이 자식은 사형, 이 자식은 뭐 영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멸망하는 것은 그 본인의 뭐예요? 선택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저 생각은 이래요. 하나님은 아무도 죽이고 싶지가 않은 분이야. 왜?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왜? 무조건적 사랑은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심판이란 것이 존재하고 그 심판은 하나님이 나무 새끼들 태워서 죽이자, 나무 새끼들 홍수로 죽여버리자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모든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각자의 뭐예요? 선택 때문에 일어나는 일, 그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하려고 홍수가 와도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구원해 보려고 방주까지 만들어도 방주에 타서 살라고 하는 놈이 뭐예요? 그 살아라 해도 죽겠다고 거부하고 죽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심판은 뭐 새끼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았잖아 새끼. 너는 물 속에 쳐넣어서 죽일 거고, 너는 불에 태워서 죽일 거고, 너는 돌멩이로 그냥 쳐서 죽일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중에 뭐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 이제 없죠. 뭐. 그렇죠? 네. 이렇게 좋으신 분 왜 거부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